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낮은 스코어를 내는 사람이죠. 낮은 스코어를 내려면 쇼게임을 잘해야 합니다. 근데 왜 다들 비거리를 높이고 싶어 할까요? 카카오 골프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457개의 골프장의 파4홀의 평균 거리는 330m예요. 화이트티 기준으로 말이죠. 티샷으로 230m를 보내면 단 100m만 남기 때문에 파운이나 홀에 가까이 붙이기 훨씬 쉬워져요. 이것뿐이겠어요. 꿈에 그리는 파5 투온도 결국 비거리가 나와야 실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비거리가 잘 나오면 더 쉽게 골프를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실험 결과로도 증명됐죠.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의 헤드스피드가 높았다고 말이에요. 물론 비거리가 올라가면 우리의 몸도 빳빳하게 세울 수 있는 건 덤이고요.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비거리를 높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m는 키 작고 힘없고 정말 여리여리해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이번 영상에 자세히 담았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해만 하더라도 볼스피드 60m/s는 무조건 넘기고 연습과 함께하면 70m/s도 넘길 수 있어요. 그럼 드라이버 비거리 250m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겠죠?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스윙에는 세 가지 지렛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쇄골 부분, 두 번째는 팔이에요. 어깨부터 손목까지죠. 마지막은 손목부터 클럽 헤드까지예요. 그리고 릴리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지렛대를 사용해서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하는 거죠. 우리 같은 평범한 골퍼는 세 번째 지렛대만 잘 사용해도 볼 스피드 확실히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임팩트 때 오른팔과 왼팔이 교차되고 손목이 풀리며 릴리즈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해요. 첫 번째는 오른 손목이 임팩트 전까지 풀리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다운스윙 때 오른팔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말이 복잡하지 물수제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오른 손목이 풀리지 않는 것은 휴버 임팩트를 사용하면 너무 간단하게 해결돼요. 근데 자주 말하면 광고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둘게요. 두 번째, 오른 팔꿈치가 몸 앞에 붙는 연습은 크로스 핸드 드릴을 하면 됩니다. 로리 맥길로이 코치로 유명한 피터 코인이 알려준 팁이죠.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른손과 왼손을 바꿔잡고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 팔꿈치가 몸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립만 바꿨는데 스윙 자체가 오른팔 포지션을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이 그립을 잡고 오른팔 포지션을 느낀 다음 정 자세를 잡고 스윙하면 돼요. 네, 이렇게 오른 손목이 풀리지 않고 오른팔 팔꿈치가 몸에 붙어있는 법을 배웠으니 릴리즈를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는 그립이에요. 릴리즈를 하는데 무슨 그립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골프에선 그립이 정말 정말 진짜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은 다들 아실 테니 더 강조하진 않을게요. 그립을 왼손 세 손가락, 중지, 약지, 새끼와 손바닥 왼쪽 아래 두툼한 부분으로 잡아야 하죠. 왜 그럴까요? 손목을 편하게 움직이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잡아야 검지와 두툼한 부분에 클럽이 껴지면서 그립을 너무 세게 쥐지 않게 되죠. 손 아귀 힘이 적게 들어가면 그만큼 손목을 움직이기 편해요. 바로 이걸 연습해야 하는 거죠. 그립은 견고하되 손목은 부드러운 건 말이에요. 이렇게 그립을 연습했으니 스윙을 해봐야겠죠. 릴리즈는 짧은 채로 연습하는 게 편해요. 9번 아이언이나 피칭 웨지를 잡고 연습하세요. 풀스윙을 하진 않을 겁니다. 스윙은 9시에서 5시까지만 할 거예요. 클럽을 컨트롤하고 부드러움을 연습하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을 주며 클럽을 강하게 내리치지 않는 거예요. 강하게 내리치면 우리가 만든 꼬임, 즉 탄성을 모두 버리게 되죠. 두 번째 포인트는 피니쉬예요. 앞쪽에 있는 다리, 즉 왼발이겠죠. 왼발을 지나자마자 팔을 바로 멈추는 거예요. 이때 에너지가 골프 클럽으로 전달되는 것을 느껴야 하죠. 급격하게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멈추려면 왼팔이 어느 정도 지지해줘야 해요. 그리고 임팩트 때 왼팔과 오른팔이 교차되면서 확실히 릴리즈가 되어야 하죠. 왜 이런 연습을 하는 걸까요? 다들 이 영상 보셨을 거예요. 마이클 벤더가 클럽 스피드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이죠. 스윙을 강하게 회전하는 것보다 임팩트 때 멈춰야 클럽 헤드 스피드가 더 극대화되죠.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릴리즈를 하며 말이죠. 만약 릴리즈를 하며 클럽 헤드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느낌을 모르겠다면 피트 투게더 드릴을 해보세요. 하체 움직임은 없이 팔로만 스윙을 하는 거라서 팔과 손목의 감각을 훨씬 쉽게 느낄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왼손목이에요. 릴리즈를 할 때 왼손목이 바깥쪽으로 굽혀지면 스윙을 하면 안 돼요. 왼손목이 내전을 해야 하죠. 오히려 안쪽으로 구부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 스윙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임팩트 전에 왼손등이 아래를 보고 있죠. 임팩트 직후에도 손등이 약간 안쪽을 보고 있어요. 이 연습을 하면 처음에는 훅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습을 좀 하면 아이언은 디로프트 되면서 비거리도 조금씩 상승하죠. 자, 아이언으로 릴리즈를 연습했으니 이제 드라이버에 적용해야겠죠? 드라이버 적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드라이버는 어드레스 때 공을 어디에 두죠? 네, 왼발 뒤꿈치 쪽에 둬요. 하지만 우리는 공이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릴리즈를 하면 됩니다. 즉, 공이 임팩트 때가 아닌 그 전에 릴리즈를 하며 속도를 최대화하고 공을 어퍼블로우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 헤드 스피드가 더 극대화되겠죠? 네, 이렇게 릴리즈를 알았습니다. 근데 초보자가 정말 많이 하는 실수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드라이버는 공을 상향 타격합니다. 상향 타격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하면 오른발에 체중이 실리고 왼 어깨가 들리며 스윙이 이뤄져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드라이버를 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럼 어떻게 스윙을 해야 할까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왼발에 체중이 실리고 오른 어깨가 내려가며 임팩트를 하는 스윙을 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선 체중이동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체중이동이 비거리를 증가시키는 연구는 정말 많아요. 그럼 어떻게 체중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체 움직임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건 위에 링크 남겨둘 테니 다시 보시면 연습해보세요. 4단계에 걸쳐서 연습하는 방법이니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비거리를 높이는 체중이동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백스윙 때 왼발 뒤꿈치를 살짝 떼는 거예요. 왼발 뒤꿈치를 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체의 가동 범위가 커져서 어깨 턴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전에 알려준 세 가지 지렛대 중 첫 번째, 쇄골 부분을 극대화하며 사용할 수 있죠. 여기서 왼발 뒤꿈치를 떼는 것뿐 아니라 오른발 무릎을 살짝 펴서 골반 회전을 자유롭게 가져가는 게 팁이에요. 두 번째는 다운스윙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다운스윙 때 발이 어떻게 움직이면 미끄러지죠? 네, 오른발은 뒤로, 왼발은 앞으로 움직이면 미끄러지죠. 이게 진짜 팁이에요. 이렇게 발이 움직이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세요. 왼발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이런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로리 맥킬로이도 드라이버 스윙할 때 오른발이 뒤로 밀리며 스윙하죠. 이게 지면 발력을 이용한 스윙이에요. 비거리 극대화의 숨은 비결이죠.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거리를 높여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방향성을 놓쳐선 안 돼요. 그래서 작은 스윙을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놓고 비거리를 늘려야 하죠. 결국 오비나 해저드에 빠지지 않아야 깨백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드라이버 비거리를 단번에 올릴 수 있는 꿀팁들을 알아갔습니다. 사실 골프에는 숨은 비법이라든지 금지된 기술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없어요. 하루하루 골프를 즐기며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어나는 스포츠죠. 대신 훈련 방향성은 언제나 정확해야 합니다. 제가 훈련 방향은 완벽하게 알려드릴 테니 이대로만 하면 어느새 주변의 골프 실력자라고 소문이 날 거예요. 골프는 하루에 땀 죽어라 흘려가며 3-4시간 훈련하는 게 중요한 운동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단 30분이라도 연습을 하면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스포츠죠. 하루에 날 잡아서 운동하지 마시고 꼭 단 하루라도 나가서 운동하시기 바랄게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3년이 다 끝났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에도 즐거운 골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필드에서 80타, 아니 언더파를 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하면 놓치는 일 없겠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